레빈의 인간 행동 방정식 P, 퍼선, Y, 인바이런먼트, 답. 1. 개요. 1. 인간 행동 방정식이란 인간의 행동, B, 은 그 사람의 특성, P, 과 환경, E,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2. B는 함수 F 괄호 열고 P 곱하기 E 괄호 닫기로 표현. 불완전한 행동을 분석하는 데 활용됨. 2. 인간 행동 방정식 P, Person, Y, Environment, 구성 요소. 1. P, Person의 구성 요소. 1. 성격, 작업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지능, 낮은 지능은 부적응을 초래. 3. 감각, 운동기능. 결함이 있는 사람은 불안정함. 4. 연령, 고령화될수록 재해 발생 가능성 높음. 5. 경험, 무경험자는 작업 적응도가 매우 낮음. 6. 심신상태, 피로도가 높으면 재해 발생도가 높아짐. 2. Environment의 구성 요소. 1. 인간관계, 조직생활의 부조화는 불완전한 행동 발생. 2. 물리적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명, 먼지, 소음 등. 3. 설비, 복잡하거나 방호장치가 부재시 위험성 높음. 4. 정리정돈, 정리된 장소는 안전한 행동을 유도함. 5. 청소, 쾌적한 환경은 안전한 작업을 계속 유지함. 끝. 레빈의 인간 행동 방정식 P, Person, Y, Environment. 답. 1. 개요. 1. 인간 행동 방정식이란 인간의 행동. B, 은 그 사람의 특성. P, 과 환경. E,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2. B는 함수 F 괄호 열고 P 곱하기 E 괄호 닫기로 표현. 불완전한 행동을 분석하는 데 활용됨. 2. 인간 행동 방정식 P, Person, Y, Environment, 구성 요소. 1. P, Person의 구성 요소. 1. 성격, 작업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지능, 낮은 지능은 부적응을 초래. 3. 감각, 운동기능. 결함이 있는 사람은 불안정함. 4. 연령, 고령화될수록 재해 발생 가능성 높음. 5. 경험, 무경험자는 작업 적응도가 매우 낮음. 6. 심신상태, 피로도가 높으면 재해 발생도가 높아짐. 2. Environment의 구성 요소. 1. 인간관계, 조직생활의 부조화는 불완전한 행동 발생. 2. 물리적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명, 먼지, 소음 등. 3. 설비, 복잡하거나 방호장치가 부재시 위험성 높음. 4. 정리정돈, 정리된 장소는 안전한 행동을 유도함. 5. 청소, 쾌적한 환경은 안전한 작업을 계속 유지함. 끝.